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기본 작업 다시 1번은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A3부터 F2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곰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글꼴에 가시면 맑은 고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굴림을 선택하시고요. 글꼴 크기는 20입니다. 20. 글꼴 스타일에 오셔서요. 아래쪽에 굵게 선택합니다. 글꼴 색깔은 우리 글꼴에 표준색에 가셔서 파랑, 연한 파랑이 아니라 파랑입니다. 파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G3셀을 이제 두 번째죠. G3셀에 입력된 문자열 참가 종목을 한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목자 뒤에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수식 입력 줄에 참가 종목, 목자 뒤에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시면 참가가 먼저 한자가 표시가 되면 변환하시고요. 종목은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내용 확인하시고요. 한자 선택하시고 변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T4부터요. F23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불러옵니다.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형식에다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먼저 입력하신 다음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명을 입력하시고요. 더 첨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명을 붙이되 0일 경우에 0명이라고 숫자 0이 표시가 돼야 되니까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넣었고요. 명자 붙였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범위 지정된 데이터에 첨단위 구분 기호와 명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23부터 C23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 한번 클릭하시고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신 다음 채우기 색깔입니다. 홈의 글꼴에 채우기 색의 표준색에서 연한 파랑이네요. 연한 파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A3부터 G3까지 현재 선택된 상태에서요. 바로 이어서 A4부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4부터 C22까지 선택합니다.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를 클릭하시고 다음 A3부터 G23까지 모두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글꼴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지정 문제 5문항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고요. 데이터가 있는 첫 번째 A4부터 F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신 다음 체험 코드가 K로 시작한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K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LEFT라고 입력하는데 함수명은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함수명 입력한 다음에 가로가 필요하고요. 체험 코드가 있는 C4를 선택하니까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C, $4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를 F4키 누르시면 C$4 행이 고정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F4 누르시면 $C4로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쉼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1, 그 다음에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 값이 K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저희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 색깔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면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창이 보이실 거고요. 확인 버튼 누르셔서 K로 시작하는 데이터 네 건을 찾았나 봐요. 굵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여자 컬링 순입니다. 국가명과 팀명을 붙여서 표시를 하되 국가명은 첫 글자를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시고요. 팀명은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해서 팀명을 가로로 묶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E3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 텍스트에 가셨을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게 PRO, PER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국가명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국가명 스웨덴이 대문자로 한 첫 글자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연결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누르시면 N% 연산자, 연결 연산자를 입력할 수 있고 큰 따옴표 묶어서 가로를 먼저 열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요. 다시 한번 N% 연산자. 이제는 팀명을 넣기 위해서 텍스트에 가셔서 UPPER이라는 함수를 찾습니다. 그 다음 팀명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뒤에다가 N% 연산자,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가로 닫고 다시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국가명과 팀명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열 너비를 좀 조절해 주셔야 될것 같죠? E열과 F열의 경계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셔갖고 열 너비는 조절합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첫 번째 국가명, 팀명을 같이 표시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커서를 J13에 갖다 놓으시고요. K포인트 세 번째 많은 회원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쪽에 수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L, A, R, L자만 넣어도 라지 함수가 보이네요. 탭키 누르시고요. K포인트가 있는 I3부터 I12까지 선택하고 쉼표. 세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으시면 87,000원이 세 번째로 큰 값입니다. 라고 값이 구해져 있고요. 이 값을 가지고 우리 위쪽에 있는 데이터들의 영역 I3부터 J12까지 선택한 다음 87,000원에 해당한 회원명 이성아를 찾아오고자 합니다. J13셀에 있는 라지 함수를 구한 수식을 범위 정하셔서 잘라내기 하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V를 꺾합니다. 조금 전에 잘라냈던 값을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오셔서 범위는 I3부터 J10인데 수식을 복사한다면 절대 참조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절대 참조 안 하셔도 값을 구해올 수는 있습니다. 범위 정한 영역에서 두 번째 열에서 값을 찾을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면 우리 이성하라는 값이 찾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E1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총점에 따른 순위를 구해서요. 총점에 대한 순위. 순위가 1등이라면 우리는 대상, 그 다음 2등이면 금상, 나머지는 은상. 그 다음, 3위는 은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수상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등, 2등, 3등까지 표시하고요. 대상, 금상, 은상까지 표시하고요. 나머지는 26부터 이 25 영역에다가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랭크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2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RANK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 D16이요. 쉼표. 본인을 포함해서 D25 영역 안에서 수식을 복사할 건데요. 지금 연두색 부분이죠. 참조하는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랭크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봤더니 얘는 3등이니까 은상이라고 표시가 되겠네요.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1등과 2등, 대상, 금상, 은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수식을 구하셨던 26셀 선택하시고요. 둥어를 뺀 나머지를 잘라내겠습니다. if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나열하라고 했는데요.
좀 함수가 식이 길어지긴 할 건데, 우리 수식의 논리의 if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을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값이 숫자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대상을 출입값 두 번째 칸에 입력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세 번째 값, false에 해당한 곳에 커서를 꼭 갖다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순위값이 2등과 같습니까? 라는 비교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서를 세 번째에 꼭 갖다 놓으시고, 우리 열머리끌 A와 B 위쪽에 이름 상자에 if란 함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기존의 데이터가 쭉 입력되고 새로운 if를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이 값이 2하고 같습니까? 같다면 우리는 금상이라고 할 거고요. 다시 세 번째 칸에 꼭 갖다 놓는 작업, false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다시 한번 이름 상자 위치에 if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if 창이 보일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만약에 순위가 3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요. 다음 세 번째 칸에 오셔서 별도로 조건을 넣지 않아도 되니까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공백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백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3등이었으니까 은상이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금상, 대상, 금상, 은상이라고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컬링 동호회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회원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직업이 학생에 해당한 동호회 회원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dsum, dcount a, 그 다음 ever, dmax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dcount a, 여기 지금 작성된 표 안에는 숫자가 입력된 열이 없기 때문에 dcount a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J30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dcount a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dcount a 두 번째 거 있죠?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까지 포함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dcount a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활동 기간까지 전체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G16부터 J29까지 쉼표. 우리는 개수를 구하는데 다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열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간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직업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I15 또는 J16, 아니 I16 또는 J16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조건입니다. 조건은 직업이 학생이라고 따로 조건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안쪽에 있는 직업 필드명과 조건, 학생을 같이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학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에서 6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따로 뭐 연결하라는 문제가 없으면 숫자까지만 구해서 표시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판매 지역이요. 지역이 서울에 해당한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38셀에다가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커서를 이 38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개수를 구합니다. average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aver. av까지만 써도 average에 관련된 함수를 찾을 수가 있고요. average if를 선택하시고 탭, 키보드 왼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보시면 탭이라는 키가 있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저희는 판매 지역에 가서, 판매 지역 A29부터 A37에 가서 쉼표, 조건인데 조건을 직접 입력하는 거면 큰따옴표 묶어서 입력합니다. 서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마법사를 이용할 때는 이제 큰따옴표를 생략해도 자동 처리가 되지만 우린 직접 입력할 때는 조건에 큰따옴표 묶어서 입력하시고, 판매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E29부터 E37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서울 지역에 해당한 판매 금액 하나, 둘, 셋, 넷.
것에 대한 평균 값이 얼마입니다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삽입 탭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시면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그림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글자 피벗 테이블 클릭하셔가지고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뒀더니 A3부터 F23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까요? 라고 깜빡깜빡 하는데 혹시나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문제 봤더니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에 H3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 H3셀을 선택하시면 시작 위치가 데이터가 시작하는 위치가 H3부터 표시가 됩니다.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팀명을 행 네이블로 처리하고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팀명을 선택하시고 행 네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다음 값에다가는 월급여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상여금도 값에 갖다 놓으시고요. 기타 수당도 값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드래그만 하셔도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값에 월급여와 상여금과 기타 수당의 평균을 순서대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숫자를 갖다 드래그 하시면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3셀에서요. 평균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필드명 합계 월급여액이 표시된 I3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값 요약 기준을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J3에서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함수를 값 요약 기준을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기타 수당도 평균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대로 계산하는 작업하셨고요. 이제 위치도 지정하셨고 피벗 테이블의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의 대화 상자에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I3셀에 가셔서요.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세 번째 있는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천 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평균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K3도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보통 12로 표시하라고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위쪽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이 있습니다. 그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가지고요. 목록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 보통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에 가셔서 12번째 해당한 위치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통 12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순서대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다시 2번의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 표 2, 표 3에 1월, 2월, 3월에 해당한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표 4에다가 1, 4분기 동계용품 입출고 현황이라고 표가 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데이터 통합을 작업하실 범위 F13부터 I21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표 1, 표 2, 표 3의 입고 수량, 출고 수량, 그 다음 재고 수량의 평균을 표 4에다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함수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참조에다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에
표 1에 있는 데이터 A2부터 D10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다시 한번 A13부터 D11까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 추가. 세 번째입니다. 표 3에 가셔서요. A24부터 다음 D32까지 선택하시고 추가를 누릅니다. 중요한 거는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의 통합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 작업을 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표 1, 표 2, 표 3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평균값을 구해서 분석 작업 다시 2에 표 4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네, 코드에 매크로 기록이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에다가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E4셀을 선택하시고요. 아, 제가 매크로 이름을 잘못 썼네요. 총점인데 합계. 아, 네, 다시 한번 매크로 기록 중지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실수했을 때 매크로 삭제하는 법을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매크로 기록 중지하셨고요. 매크로에 가시면 조금 전에 제가 총점을 써야 되는데 합계를 썼습니다. 그럼 바로 전에 작업한 거라면 따로 뭐 편집하지 마시고요. 삭제 누르시고요.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에 가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이 문제 봤더니 총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커서를 E4셀 선택하시고요. 총점은 쇼트와 프리를 더해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따로 문제에서 뭐 함수를 사용하라고 언급이 없으시면요. 커서 E4에 갖다 놓으시고요. C4 더하기 D4. 네, 그래서 C4와 D4를 더하시고 엔터. 그 다음 구하신 총점을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점 계산이 끝나셨다면 우리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에 삽입에 가셔서 양치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G3부터 HO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3, 4, 5 영역에 드래그 하시면 바로 화면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총점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총점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도 총점이라고 입력합니다. 바로 텍스트 입력하시면 단추 1 지우지 않고요. 바로 지움과 동시에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기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신 다음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스타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A3부터 E3까지 선택합니다. A3부터 E3까지 선택한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셀 스타일 메뉴가 있고요. 강조색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색 4. 우리 테마 셀 스타일에 가셔서 강조색 4를 선택합니다. 클릭합니다. 첫 번째 셀 스타일 서식 작업 하셨고요. 이제는 조금 전에 기록하고 있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라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도구를 클릭합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 다 하셨습니다. 또 연결할 도형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삽입에 가시면 우리 도형에 문제 봤더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럼 사각형에 두 번째 갔더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고요.
클릭하시고 위치가 G7부터 G16, 7, 8, 9까지 G9, G7부터 H9 영역까지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바로 뭐 저기 매크로 연결하셔도 되고요. 텍스트 입력하고 나서 연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입력하신 다음에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우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매크로 지정해 갑니다. 우리 연결할 매크로는 셀 스타일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또 하나 입력한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표시하기 위해서 홈에 가셔서 맞춤 탭에 가셔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도구를 클릭하셔갖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이렇게 기록하고 그다음에 연결하는 작업까지 해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작업 클릭하시고요. 현재 차트가 작성된 차트를 가지고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8년 수출입 실적이라는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수출 금액과 수익 금액, 1월부터 7월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2, 4분기, 4월부터 6월에 해당한 수출 금액과 수익 금액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요. 데이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존에 있는 차트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지우시고요. 우리는 A3부터 C3까지 제목은 포함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4, 5, 6에 해당한 H부터 C9까지 차트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차트 데이터 범위를 제목과 그다음 데이터로 수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고요. 꺾은 선형에 데이터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지우신 다음 2/4, 2, 4분기 수출입 현황이라고 차트 제목을 수정합니다. 다음은 범례입니다. 오른쪽에 파란색은 수출 금액, 그 다음 붉은색은 수익 금액입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 가셔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 선택합니다. 다음 네 번째, 수익 금액은 붉은색 계열이죠. 수익 금액의 4월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4월을 선택하면 4월의 수익 금액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의 아래쪽에다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영역의 그림자.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차트 영역 서식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해 안쪽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안쪽 테두리, 안쪽 가운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안쪽 가운데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요. 둥근 모서리 체크하신 다음에 닫기 버튼 클릭하시면 작성된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 다섯 문항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